완전히 밀어버리고 어떤 생각했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.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제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천만다행이에요. 제가 살다가 놔두면은 이 집은 그냥 원래 자연으로 되돌아갈 거예요. 그게 제가 이 땅에 살고 이 집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고.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지. 말은 멋있는데 살기는 좀 불편합니다. 집주인을 자처하며 들락날락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우리 냉장고 위에 이 먹을 게 뭐 이래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먹을 거 오는 거야. 그래서 아 조금만 갖고 훔쳐가면 되는데 아예 구멍을 뚫고 아예 그냥 자기 집 드나들 듯 하니까 아 그래도 내가 주인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녀석. 오지 말든지 오면은 끝. 쥐가 구멍을 예쁘게도 뚫어놨네요. 그 냄새 맡고 있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리얼하게 나왔네. 저 털이 어우 조그만 거야. 되게 조그만해. 귀여워.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봤습니다. 쉽게 속지 않네요. 단수가 높습니다. 당분간은 같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야, 이거 봐보자.